안녕하세요. 이곳은 산사꽃과 너와 집 무야 초당입니다. 저희 집 무야 초당은 2002년도 제가 무작정 이름 모를 꽃과 약초들 야생화에 반해서 터를 잡았습니다. 일반 농사 상식도 없고 그래서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심은 것이 오가피하고 헛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작목을 하게 된 것이 야간문입니다. 약전서나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 이거다, 나 이거를 해봐야 되겠어. 좀 어두웠던 제 귀농 생활에 빛을 준 야간문입니다. 야간문은 청정계곡에서 제가 자연산을 채취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지금 올해 최고로 많이 채취를 한 것 같아요. 한 3톤 정도 올해 수확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야간문은 재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요. 재료를 많이 넣어서 정제수 야간문 포함 99%에 이렇게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문 진액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 재주문 하십니다. 이렇게 약전서를 인용해 보면 신방광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혹시 아 난 저거 필요해, 그리고 야간문이 필요하실 때는 저에게 주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최고 오시기 좋은 계절은 5월 중순부터입니다. 5월에는 모든 새순이 약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보들보들 야들야들 산채도 맛보실 수 있고요. 또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름 알기라든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중순까지가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SNS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제 개인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제 사진을 올리니까 와보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싶어 하면은 오셔서 여기서 모임 장소를 갖고 또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농장을 한 바퀴 도시면서 약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또 잠깐씩 이벤트도 해요. 멀리서 고객님이 안 오시면 제가 판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SNS에서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벤트를 해서 약초 이름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야간문도 한 박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식당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도 있고요. 그러면 1박 2식 회비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또 펜션도 이용하면서 또 아침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여기 또 저희 해상 케이블카도 있고 또 레일바이크도 있어요. 바다를 달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달려봐도 물에도 한 그릇씩, 너무 비싸지 않은 고급진 회보다 물에 한 그릇씩 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기억에 남고 좋아하시고 또 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